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컬처 영어 시간입니다.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영어가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어요. 몇개 정해졌습니다. 다섯 개 이거 얘기하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개만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틀리면 안 되는데 문법을 틀리는 영어가 명령문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걸 빼죠? 주어를 뺍니다. 주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주어를 빼면서 쓰는 명령문이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을 한번 가르쳤었어요. 대상이 대체적으로 성인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성인, 지금 이제 고등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3, 4학년을 같이 들어갔어요. 3, 4학년, 초등학생. 근데 그때 3, 4학년을 가르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3, 4학년을 딱 들어가면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계속 떠들어요. 뭐 너무 떠들어서 제가 두 명을 불렀습니다. 야, 너왜 이렇게 떠드니? 힘들지도 않니? 선생님도 힘든데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한 5분, 10분 정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얘네들 좀 알아듣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그만 들어가라. 얼굴이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만 들어가. 근데 뒤돌아가면서 떠들고 들어가. 어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다. 자, 그래서 내가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좀 다뤄야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자, 제가 애들이 막 떠들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약간 순진할 때, 얘들아, 너희들 조용히 하렴. 이게 you should be quiet. 이 정도예요. 자, 떠들죠. 그럼 제가 좀 세게 얘기합니다. You must be quiet. 조금 세졌어요. 야, 너희들 조용히 해야 돼. 자, 계속 떠들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빼요. 뭐를? 주어를 빼요. Be quiet. 조용히 해! 이게 돼요. 그럼 애들이 잠깐은 조용히 하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영어가 강조하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리가 부조화가 있습니다. 조화롭게 들려야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부조화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바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I will 들어보셨어요? I will? 자, 이게 아, 전 조화로운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I am 조화롭고 I was 조화로워요. I will은 이게 부조화예요. 이상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I는 단수, will은 복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강조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알아. 중국, 일본, 뭐 한국 사람 다 이걸로 배우더라고요. If I were a bird, 약간 유치해요.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거야. 이런 말씀에서 누구 꼬시려고 그러면 안 꼬셔질 거예요. 자, 그래서 if I were 이렇게 쓰지, if I was 자,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if he were, I were 다 were 씁니다. 왜? 부조화가 놀래켜서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 본강의에서 더 재미있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